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다들 이런 거 본 적 있어? 이게 진짜 효율성도 없어 보이고 하다못해 자랑도 하고 다니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대체 왜 사는 걸까? 먼저 이런 물건들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돌발적인 무언가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잖아. 또 이런 물건의 경우 대부분 한정수량으로 판매를 한단 말이야. 근데 사람 심리가 내가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을 땐 필요한 것만 사게 되지만 앞으로 내가 그런 물건을 구매하지 못한다고 했을 땐 당장 그걸 사둬야 할 것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. 심리적인 반발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물건을 사서 억압받는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거지. 실제 미국의 한 대학교 학생들한테 2일에 걸쳐 4가지 종류의 음악 레코드를 들려주고 4개의 레코드 중에서 원하는 한 가지를 제공해준다고 했어. 그래서 다 같이 음악을 듣고 호감도를 조사했지. 근데 다음날 학생들한테 레코드를 한 번 더 들려주면서 4가지가 아니라 3가지만 듣고 고르라고 한 거야. 실험 장소에 배달되지 않은 레코드는 내가 좋다고 희망해도 가질 수 없게 된 거지. 이 얘기를 듣고 학생들은 4가지 레코드를 평가했는데 배달되지 않은 레코드의 평점을 올린 학생이 무려 70%가 됐어.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거지. 그래서 앞서 말한 괴상한 명품들도 결국 비슷한 심리로 사게 된다는 거야. 근데 저 프라다 클립 나름 돈 관리하는 머니 클립이라던데 저 돈 주고 사면 클립만 사고 꽂을 돈이